Let's go. 그쵸. 카즈야보다는 근본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옛날부터 있던 캐릭이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알리사 같은 이제 분홍 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복장은 진짜 6대가. 잠깐만. 조금 예뻐졌는데? 잠깐만, 조금 예뻐졌는데, 처음 나왔을 때보다? 잠깐만, 조금 예뻐졌어요. 처음에는 완전. 아, 옷은 근데 왜안 고쳤냐? 우와, 저게 뭐야? 달려와서 이제 하단으로 넘어뜨리는 게 생겼네. 우와, 타격감 무엇? 우와! 타격감 무엇? 아, 이거 봤는데, 이거 트위터에서. 이거 귀여워요, 이거 되게. 졸기네. 진짜 옷만 좀 촌스럽긴 한데, 나머지는 다좀 멋있는데요, 보니까. 옷은 또 커스터마이즈가 되니까. 지금 뭐야, 다리가 돌면서 때린 건가? 와, 확실히, 우와. 뭐, 요시미치 블레이드요? 오, 레아 뭘까? 하늘로 날아서? 아. 이케가 고고고가 되네. 아니, 말투가 지금 귀여워 보이려고. 그, 한국어로 치면 뭐라 해야 되지? 해버렸자, 뭐 이런 말투인가? 그런 느낌인데. 되게 귀여운 척 하네. 기술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거 아닐까? 이제 그, 이 성우가 되게 유명하대요. 저기, 오덕 형님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하대요. 그런, 좀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끌어모으려는 그런 일부러 그렇게 만든 설정이 아닐까? 와, 부스트에서 하단 거는 건좀 세다. 달려오면 좀 무섭겠는데? 강제이지 걸리겠는데? 와, 이게 파크, 이게 동작이 옛날에도 멋있긴 했는데, 진짜 멋있다. 저걸 부수면 그냥 매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왜 돌려주니? 괜히 돌려줬다가 한대 두드려 맞고. 아, 저거 맞추면 이제 안 넘어지네. 원래, 와, 진짜 획기적이다. 하반신이 다 360도 이상 돌면서 때려버리네. 와, 자리 바뀌네. 사람들이 저렇게 자리 바뀌면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 있어요. 콤보 넣다가. 진짜 옷 빼고는 완벽하네요, 캐릭이. 그리고 캐릭이 조금 모델링을 거쳤는지, 처음, 알리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엄청 놀렸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보정을 해준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예. 옷은 커스터마이징이 되니까, 예.